맛있는 붕어빵이 왔답니다. 진짜 맛있게 만들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네. 공순이 누나, 아직도 여기서 붕어빵 팔고 있었던 거야? 어, 근데 붕어빵 먹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이제 겨울이 다 지나서 붕어빵에 관심이 없을 때라 그래. 이제 붕어빵 말고 다른 걸 팔아보는 게 어때? 다른 거라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번엔 분식을 팔아봐야겠어. 나 요리도 엄청 잘하거든. 그럼 남은 이 붕어빵은 내가 먹을게. 콩순이 가게가 바뀌었어요. 이제 콩순이네 분식점이랍니다. 우와, 그러면 오픈 기념으로 첫 손님은 내가 할래. 좋아, 그럼 김밥이랑 떡볶이를 만들어줄게. 떡볶이 떡을 조물조물. 불을 켜고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정말 좋은걸. 김밥도 썰어야지. 콩콩아, 이거 먹어보고 맛 좀 평가해줘. 알겠어. 이 콩콩이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줄게. 우와! 합격이야, 합격! 여태 먹어봤던 김밥이랑 떡볶이 중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진짜? 콩콩이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 콩순아, 너 이제 붕어빵 안 하고 분식점 차렸다면서? 우리도 맛보려고 이렇게 달려왔어. 와, 어서와 미미야. 일출이 둘둘이도 어서와. 그럼 내가 더 정성껏 만들어줄게.
이야, 진짜 진짜 맛있다. 맞아 맞아, 정말 꿀맛이야. 분식점에서 라면이 빠질 수가 없지요. 짜자잔! 면발도 탱탱하고 진짜 맛있는 라면이었어.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정말 신나는걸?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분식이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이 콩순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